저 또한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재난 장르의 영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영화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각자 맡은 배역들을 모두가 다 훌륭히 해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따로 촬영을 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서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더 관객의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소재가 백두산 화산폭발이라는 소재가 정말 너무나 생뚱맞은 소재가 아니고 진짜 현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정우 씨. 네, 일단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그 PMC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이 여기 옆에 있는 김병서 감독이 촬영을 했는데, 백두산은 PMC보다 관람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1번으로 단속을 했던 거는 카메라를 좀 덜 흔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사전에 우리 김병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PMC보다는 편안하게 네, 재밌게 관람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실. 네, 저도 워낙 감독님들의 그 어떤 작품성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시나리오에도 녹아 있는데, 이 CG 그 이 제작팀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두 분이 하신 연기를 너무 그 조합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연말연시 뜨겁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지 씨.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촬영을 하면서 촬영 현장이 정말 영화 속 재난처럼 늘 긴박하고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준 감독님. 예,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백두산 이제 12월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 백두산 화산 폭발에 웅대한 거대한 스케일과 그리고 백두산 화산만큼 그보다 더 뜨거운 배우들의 예리한 이 담긴 영화이니만큼 많은 분들을 극장에서 만나뵐 수 있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서 감독님. 예, 이제 저희는 지금 후반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극장에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